MBC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요 비행기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 네. 왜 그랬을까요? 처음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요, 이상하게 왜 예전에 저희가 한번 뭐 비선 실세다 보다 우리나라가 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또뭐 촛불 집회도 하고 뭐 정말 그 왕관을 내려놓게도 만들고 했었잖아. 근데 나는 이게 솔직히 그 이거는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의 생각보다는 옆에서 자꾸만 뭔가 팁을 주고 팁 아닌 팁을 주고 옆에서 자꾸만 뭔가 치사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가장 측근이 가장 측근은 누구예요? 뭐 옆에 있는 부인. 근데 그분이 자꾸만 나는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흔히 말해 권세가 3년 간다, 5년 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부자는 망해도 3대를 뭐 먹고 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근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진짜 한번 큰일 나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는 게 요즘 세상이잖아. 근데 이상하게도 그분이 자꾸만 옆에서 뭔가 조작 아닌 조작, 조정 아닌 조정을 하고 뭔가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보는 시야가 너무 좁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들한테 원망을 사요, 원성을 사요. 근데 내년 개묘년 한해 들어가면서 이상하게 봄, 초라 그래요. 연초 봄이라 그래요. 그때 한번 진짜 망신수 있으세요. 진짜 이한 획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실리를 다 잃을 만큼의 구설, 망신, 시비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이게 차라리 한 분이 그냥 내가 그랬어요 이러고 나만 무시당하면 나만 망신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행실로 인해서 본인의 그러한 행동과 두 분의 그러한 작당 모의를 위해서 두분다 망신수가 또한번 따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뭔가를 할때 차라리 그냥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용서해주는 자가 어떻게 보면 정말 더 무서운 사람이다. 관대한 사람이, 과묵한 사람이 오히려 더, 아, 저 사람 독해. 이런 소리 듣잖아. 그거를 조금 행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나 돼. 왜냐하면 이 옆에서 자꾸만 너무 조종을 하는 것 같아. 시야폭이 너무 좁아지게. 그렇다 보니 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잖아. 근데 방송 3사가 나와서 다 얘기했잖아. 자기네들 다 똑같이 방영했다고. 근데 왜 MBC만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건 정말 뭐 감정 싸움 하자는 거지 뭐. 내 감정 다 드러내고 싸우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흔히 말해서 응원을 받아, 뭐를 받아. 옆에 분들이 해서 그죠? MBC가 못 탔다. 비행기를. 너무 치졸한 감정 싸움인 것 같아.